오늘 제가 참 살다 살다 오늘 같은 날 처음 봤습니다. 전도를 저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오늘 정말 생전 제가 감동이 안 갔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갔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에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새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밤 껍데기 버려두면 그 밤 알만 쏙 빼듯이 주님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 그 영혼만 싹 빼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지옥에 가서 뜨거워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듣게요. 그리고 저 거룩한 생명록에 하나님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이름을 저 거룩한 생명 수산배를 통해서 저 거룩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꼭 빛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빛나게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을게요. 아 이러고 글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시면서 오늘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손을 번쩍 들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을 테니 내 이름 기록해 주세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동네 어르신들 빨리 오늘 하나님 내 이름을 저 거룩한 생명록에다가 기록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루의 녹화장치로 영상으로 찍힐 겁니다. 영상으로 찍힌다고요. 나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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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제 손은 들었는데 이제 오늘만 나오고 안 나오신단 말이오. 절대로 안 나오신다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저 웃는 분들이 수상해. 그런데 이제 내가 갑자기 죽게 됐어. 내가 갑자기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서 그 강사님이 얘기했던 말대로 심판대 앞에 섰네. 어머 정말 내가 그때 그냥 한기를 듣고 웃음으로 넘겼는데 내가 당장 죽게 돼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어. 근데 예수님이 생명책을 이렇게 넘기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지옥박이 싫어가지고 거기서 또 뭐라고 발버둥을 하냐면 예수님 나 그때 수상교에 크리스마스 날 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저기 손도 들고요 저 천국에 나와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난 분명히 수상교에 갔었단 말이에요. 나 지옥박을 안돼요. 나 천국으로 보내줘. 이제 난리가 났어. 내가 밝히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네가 얼마나 내가 너를 애타게 기다렸고 내가 그 서울에서 온 강사님을 통해서 이 수산교회를 통해 크리스마스 날 내가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너도 왔잖냐 그날. 그래서 내가 너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 구수년 집사 입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자세히 말을 해줬건만 너는 그 말을 한기로 듣고 웃음으로 넘겼잖냐. 그리고 너는 그 네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가서 빌고 있었잖냐. 내가 밝히 말이 불법을 행하냐. 내게서 따라가라. 그냥 바로 끌어다가 그냥 지옥에다가 팍 집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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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귀에서 울리셔. 여러분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귀에서 울려. 열뭉디가 예수 만나고 돌아다 순식간에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이 말씀 좀 듣고 집에 가셔서 일하시다 여러분들 하는 일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수산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카드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우미들 그 볼펜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시간이 갔어도 등록카드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먼저 한번 이름 좀 써보죠. 오늘 잔칫날이거든요. 잠깐인데 감길 것도 없는
세상.